긴 손바닥끈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지금 손을 평평한 곳에 손바닥이 위로 보이게 놓고 엄지와 새끼를 닿게 한 뒤 약간의 힘을 주고 손목을 살짝 꺾으면 지금 보이는 것처럼 이 근육이 나타나지 않는 사람이 있나요? 그렇다면 당신은 상위 4%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이 근육의 이름은 장장근 혹은 긴 손바닥근이라고 합니다. 장장근에서 첫 번째 장은 길다라는 뜻을, 두 번째 장은 손바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처럼 긴 손바닥근은 굉장히 길게 뻗어있는 근육인데 손을 구부리거나 손가락으로 무언가를 잡을 때 영향을 주는데 특히 엄지와 새끼의 악력에 영향을 주는 근육입니다. 긴 손바닥근은 과거 우리가 아직 인간으로 진화하지 않았을 때 나무를 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랑우탄은 긴 손바닥근을 이용해 나무를 탄다고 합니다. 그런데 긴 손바닥근은 변이가 쉽게 일어나는 근육입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형태가 다른데 일부의 사람은 이 근육이 없기도 합니다. 긴 손바닥근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의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짐바브웨로 1.5%가 없고 가장 높은 곳은 튀르키예로 60%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4%가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긴 손바닥근이 없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싱가포르 대학의 손외과 의사인 샌딥 세바스틴은 긴 손바닥근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는데 손목이나 악력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생물이 진화하는 과정에서 생존하는데 필요 없는 기관은 점점 퇴화하거나 사라지게 됩니다. 사랑니나 꼬리뼈, 귀를 움직이는 데 사용하는 동의근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데 이것을 흔적기관이라고 합니다. 긴 손바닥근 역시 흔적기관 중 하나입니다. 있으면 손목을 구부리거나 악력에 영향을 주긴 하지만 그 영향이 굉장히 적어 없어도 크게 문제가 없는 그런 근육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긴 손바닥근은 대체품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어금니에 문제가 생겼을 때 사랑니를 어금니로 대체하는 것처럼 다른 힘줄에 문제가 생겼을 때 긴 손바닥근에 있는 힘줄을 이식해서 사용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뇌를 채워줄 은덩어리 지식들, 오늘의 은잡지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